경기. 가자 팀이 명하시는 팀. 가자. 가자가 명하시는 팀. 네네. 가자의 아까 지금 잘못 알았. 가자의 유명한 선수. 지금은 21세기 B팀하고 팀 가자. 야, 가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네, 가자. 비트코인은 지난주 금요일날 폭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데. 글쎄. 네. 아, 이 팀도 급조된 팀이라 아, 조화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작전은 불보듯 뻔하죠. 네, 김명환 선수가 확실하게 선수 이겼나라고 하면. 김명환 선수 네. 1번으로 아마 내세울 거고 여자 선수의 승패에 따라 우리 정 기자는 네. 그냥 날로 먹는 걸로 네네 네. 우리 정한 아나운서님은 그냥 정한아는 네. 날로 먹는 걸로 묻어가는 걸로 역시 또, 3번에 섰어 네. 역시 3번 혹시 본인의 게임이 돌아왔을 때 또 모릅니다 네. 그렇죠 공은 둥글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21세기 B팀 남자분은 이번은 나사팀의 멤버인가요? 김근조 네. 김근조 회원님 그 굉장히 굉장히 김근조 회원님도 지금 구력이 오래되신 네. 분으로 알고 있어요 대회 때도 됐고. 많이 받고 제가 만약에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혹시 만날 수도 있어서 아 챌린저에서 챌린저부에 나오셨어요 챌린저부에 나왔어요 네. 구력은 상당히 오래되셨는데 열심히 봤는데 굉장히 그 드롭샷과 킬샷이 아.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든 네, 그래도 마스터, 지금은? 마스터와 네. 챌린저의 대결이니까 약간 네. 한쪽으로 기울고 있죠. 그러면은 그래도 여자 게임을 또 여자 경기였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김명환 선수의 승리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만 11점 반 세트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네. 방금과 같은 이 킬샷 와 샷 좋습니다 지금 구력에서 나오는 운영과 아, 역시 방금과 같은 킬샷이 승부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21세기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대부분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고 샷 자체를 네. 빠르게 하는 스타일이라 21세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광문 선수 예, 김광문 선수 스타일 홍기 스타일 홍기 선수 스타일 쪽 네, 맞죠. 길게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굉장히 랠리와 강한 드라이브 샷하는 스타일과 정말 발로 뛰면서 드롭샷, 킬샷 그리고 잘 쓰시는 호스트 스타일. 호스트 엄청 많이 쓰고 준혁이랑 준혁씨 옆에서 한다 아 그리고 옆에 B코트 2번 코트에서는 김중현 선수하고 유은영 선수가 지금 마스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김명환 선수는 항상 처음에 점수를 몇 점을 주고 가는 것 같아요. 게임 스타일이 약간 네, 상대 파악을 조금 늦게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런 의도지. 아, 굿샷인데 굿샷. 네. 네. 굉장히 굿샷인데 네, 네. 잘 못 봤나 봐요, 김근조 선수. 라인 위에 정말 김근조 선수는 저기 라인에 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게 저희 고향 체육관이 지금 화면으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앞에 빨간 바가 한 5cm 정도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두께가 있어요. 앞으로 나오면서 네.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임 경기 구장의 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각선으로 깎아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깎아놨지만 네. 고향은 거의 그냥 평면으로 그래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공도 나오면서 맞는 그렇죠. 경우가 있고 들어가면서 맞는 경우도 네. 있고. 아, 역시 김명환 선수.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아, 야, 야. 눈이 또 따라주네요. 이게 맞으면서 야. 수직으로 튀었어요. 럭키샷. 아 근데 진짜 단체전에 11점 게임이면 엄청 쫄깃쫄깃하겠어요 지금. 그 쫄깃함 아시잖아요. 네, 단체전은 정말 이 게임하는 사람보다 밖에서 같이 보는 팀원들이 훨씬 더 긴장돼요. 개인전은 뭐 자기 책임이고 본인의 네. 다 저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특히나 단체전 중에 또다시 이렇게 에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 그렇죠 1번 선수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로 1번을 안 하려고 미루는 경우도 네. 많죠 거기다가 지금 김명환 선수는 사실상 3번을 뛰어야 하지만 전략상 1번으로 나와서 어떻게든 1승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김명환 선수 잘 아세요? 김명환 선수는 저기 같이 아 같이 제가 용인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운동을 월드컵으로 운동 나가고 있죠. 유현 스쿼시. 김명환 선수를 자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선수는 제가 몇 번 봤는데
아, 지금 작년에 보는 거하고 또 올해 보는 거하고 네네. 굉장히 달라요. 계속 볼 때마다 많이 많이 늘어 있어가지고 지금 한참 이렇게 잘하고 있는 송일환 선수나 네네. 여기 김명환 선수 지금 20대 중반이어서 아. 앞으로 정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 아까 송일환 선수하고 김강훈 선수가 다른 코트에서 아, 마스터 경기를 하는 됐어? 걸 봤는데 송일환 선수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오. 거기다가 지금 3세트 경기,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는 9점 3세트를 했었잖아요. 3세트 8대8에서 김광문 선수가 넷을 잡았는데 노렛이 인정되면서 게임이 끝났어요. 엄마, 어떡해. 우리 강문이 내 친구인데. 네, 거기다가 안타깝네. 김광문 선수가 더 안타까운 거는 8대4로 지고 있다가 아, 따라잡았구나. 8대8까지 따라잡았는데 그 마지막 한 점. 아, 우리 친구 다 갈 뻔했는데. 아깝네. 근데 김강문 선수가 여기 고양체육관에서 와가지고 네네. 성적이 좋지 않아요. 아. 옛날부터 되게 항상 여기 오면 어렵게 게임을 풀어가는 것 같아요. 아, 또 이게 선수마다 그렇죠, 코트의 네. 특성이 있어요. 본인과 맞는 네. 이제 또 코트를 보면 크게 코트를 보면 이제 합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합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ASB 코트 네. 그리고 그냥 그 속보보드 이렇게 나눠서 보면 확실히 그 ASB 코트에서 나오는 그 샷은 샷과 이 합판에서 나오는 샷이 달라요. 아, 스트로크가 걸렸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예상하기는 어쨌든 마스터와 챌린저의 게임이라서 한쪽으로 많이 몰릴 줄 알았는데 지금 의외로 네. 김근조 선수 엄청 잘하고 있어요. 선전은 저 정도면은 굳이 챌린저로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나오시는 이유는 뭐 일단 조건이 되고 그렇죠. 마스터부에 나왔을 때 체력적으로 그래도 저 정도면 다음부터는 마스터로 나오는 걸로. 아 둘이 게임을 해야 되죠 지금. 반대편에 있어서. 반대편 아 반대편에 네. 있다. 네. 뭐 중요한 건 제가 16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허리가 안 좋아. 아, 허리가 안 좋아서. 안 좋지만,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네네. 아 제가 마이크가 멀리 있어서. 아 지금 게임볼이 됐습니다 지금. 8대 아 11점이죠. 아, 11점이죠. 네, 11점이니까 아직 3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 김명환 선수가 어느 정도 스타일을 파악을 하고 아 공을 길게 주다 보니까 저렇게 네. 트리클이나 리버스를 많이 쓰는 게 지금 21세기의 특징이에요. 특히 뭐 김광문류. 네. 한기영 선수 엄청 많이 쓰죠 트리플. 아 여기서 또 아, 샷이 야, 굉장히 정말. 좋은 샷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저런 분과 챌린저에서 만난다는 거는 그렇죠. 아, 너무나도 힘든 네, 도전입니다. 도전. 김근조 선수에게 전해주세요. 다음부터는 마스터에서 보자고. 21세기 어 많이 따라왔어요. 네. 김명환 선수도 오. 킬샷 한번 하고 가자 해야 되는데 수비도 굉장히 좋고 아이고 아. 저건 무리한 샷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김명환 선수는 이게 보고 있으면 너무 침착하고 그러니까 리액션이 잘 없어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진짜 차분하고 어저께 제가 얘기 듣기로는 25살? 네 20대 중반 25살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침착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샷이 나오고 하면 또 뭐 파이팅도 하고 그렇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 친명하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 그렇죠. 지금 내가 볼 때는 김명환 선수는 가자 그 정호섭 선수한테 저기 당한 거예요. 자 게임 11대 7호. 네, 가자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가죠. 정호섭 아나운서는 네, 아마도 그냥 묻어가는 거기 때문에 묻어가는 걸로 네. 2번 선수들의 게임 이, 결과에 굉장히 2번 네. 여자는 지금 팀 가자는 이미 의정부에서 운동하고 있는 이미화 선수. 그리고 21세기 B팀은 아까 챌린저로 나오셨는데 아까 또 저분 아, 김순희 선수 저분도 아까 챌린저로 나왔어요. 21세기에서 이번에 단체전이 세 팀이 나왔던가요? 아 그래 두 팀 아니에요? AB 제가 보기에는 AB C도 있어요. C도 있어요. 네. 뭐 제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경험을 또 중시하는 네, 그런 또 분위기죠. 아까 체리콘 아, 지금 게임 시작했습니다. 네, 여자 두 분은 제가 정보를 하나도 몰라서. 아, 저기 김승희 선수는 아까 개인전 할 때 방송을 했지만 예전에 대회를 엄청 많이 나오시다가 한동안 대회 안 나오시다가 나와서 아마 챌린저로 나온 것 같아요. 운동을 잠깐 쉬었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미화 선수는 지금 엄청 열심히 해요. 지금 한 3, 4년 뭐 애 둘 엄마인데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꾸준히 마스터해서 3등도 가끔 하고 육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아, 내년 올해 내년쯤에는 좀 입상자 명단에서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1세기 지금 이 팀은 네. 약간의 그 챌린저인데 챌린저 네. 팀인데 챌린저 같지 않은 챌린저 팀. 챌린저로 단체전을 만들어서. 용기도 뭐, 좋죠. 네. 단체전에서는 경험을 쌓고 네. 그다음에 뭔가 좀 이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러면서도 본 대회, 본 개인전인 챌린저에서는 두 분 다 우승을 노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아, 거의 막강한 후보들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지금 21세기는 챌린저의 사기 캐릭터가 두 분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아. 일단 한 8강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미아 선수가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을. 일단 점수는 팽팽합니다. 아, 네. 스트로크네요. 스트로크죠, 네. 그 이미아 네, 선수의 장점은 침착한 플레이. 굉장히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고 네. 드롭샷이 깔끔해요. 아. 저는 정말 드롭샷 잘 치는 선수들 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 동호인분들이 사실 대회 나와서 드롭을 놓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 맞습니다. 이게 내가 놓는 드롭이 잘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뭐 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사실 드롭은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써봐야 그게 그렇죠. 내 샷이 되는 거니까 네, 네. 좀 뭐 높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높더라도 각만 좋으면 드롭이 되게 좋은 거니까 높이보다는 좀 각을 신경 써서 벽 쪽으로 최대한 붙이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게임을 풀어나가기에 좋은 샷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없고 네. 할 때는 낮고 강하게 그렇죠. 드롭을 넣을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대회에 나와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네 그래서 드롭을 놓을 때는 처음에 네.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낮게 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높이, 뭐, 각을 세워서 최대한 벽 쪽으로 높게 보다는 그렇죠. 닉을 노려서 그렇죠 닉을 노려서 각을 줘서 각을 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하게 넣는 드롭샷이죠. 그렇죠. 이 높이 신경 쓰다 보면 맞습니다. 다운이 많기 때문에 높이는 그냥 적당한 높이에 놓으면 되고 높이는 안전하게 그렇죠. 각은 포인트는 네. 각에서. 각에서. 닉에서 어차피 네. 점수가 다 어차피 벽으로 붙으면 그게 뭐 점수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네. 상대방한테 찬스 볼이 안 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대회 때 좀 드롭샷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아까 김은재 해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붙이면 저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랠리 위주로만 계속 게임을 하고 드롭샷이라든가 고스트는 연습을 안 하고 있어요. 게임하면서도 잘 안 쓰고 그랬더니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그것도 같이 연습을 그럼요, 하고 같이 네. 해야 그렇죠. 나중에 자연스럽게 게임에서 나오고 한다. 네가 지금 랠리를 연습하고 다 하고 나중에 따로 드롭샷을 연습하고 그렇죠. 고스트를 하면 되질 않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드라이브 연습하듯이 드롭도 연습을 해서 같이 네. 써야 돼요. 여러 샷을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초보자분들 이제 초보자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중급 밑에 있는 올라. 분들이 대회 때 말고 그냥 평소에 게임할 때 고스트 치고 드롭 넣으면 아 짜증난다고 막 짜증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어려운 샷을 자꾸 넣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샷을 하지만 네. 또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그 사실 평소에는 동호인분들이 운동하고 땀대로 오시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잘 치시는 분들끼리 치면 또 다 받고 상관이 없는데 자기보다 실력도 안 되면서 포인트를 따고자
포인트를 따겠다라고 생각하고 드롭샷이나 보스트만 치면 그것만 치면 네, 안 되죠.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잔소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아, 이미화 선수가 네. 지금 네, 가즈아가 김수진 선수를 네, 11대 5로 이겼습니다. 지금 게임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네. 팀 가즈아는 일단 뭐 초기 목표대로 아, 계획한 첫 대로 됐어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네. 정 아나운서 게임 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정 아나운서 1탈하고 오늘 한 게임밖에 안 했는데 자, 네. 우리를 보면서 또 손을 흔들고 네.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경기 진행상 3번째 게임을 안 하는 걸로 하나요? 아, 본인이 처음 뛰는 사람인데 내가 네. 안 하겠다 이렇게 아.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